시간이 너무 늦은 탓에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서 결국 택시를 탔다. 기사님, 마천동 갑니까? 예, 그럼요. 그럼 마천동 부탁드립니다. 예. 그나저나 마천동이면 꽤 먼 곳까지 왔네요. 아, 네. 이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습니다. 아, 예.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이세요.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혹시 속 부대끼면 말하시고요. 아, 네. 많이 먹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밤길을 가로지르는 택시 안은 이내 침묵이 맴돌았고 잠시 후 기사님이 말을 걸었다. 손님, 심심하지 않아요? 아, 라디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해서요. 재밌는 이야기요? 아니요, 무서운 이야기요. 기사님은 정색한 얼굴로 고개를 반쯤 돌려 말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내가 처음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대답했다. 네, 해주세요. 옛날에 엄청 늦은 시간에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 손님 울어요? 갑자기요? 네, 차에 막 탔을 때는 멀쩡하게 보였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나서 룸미러로 힐끗 보니까 창밖을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저 손님 괜찮아요? 어디 아픕니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손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먹임도 없이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만 계속 흘리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진정을 좀 시키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을 걸었죠. 저 손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인생사 이런 일 있으면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몇 번을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그냥 울기만 했는데 그게 뭔가 불행한 일을 겪고 억울해서 우는 느낌이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글쎄요. 손님, 속상한 일 있으면 말해봐요. 그럼 속이라도 후련하잖아요. 나야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안 그래요? 제가 귀신이 씌웠어요. 네? 네? 귀신요? 너무 뜬금없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표정이 진짜, 아니 사람이 아무 표정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말들이 막 맴돌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네. 할 말 못할 말 막 나와요. 에이,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나도 이 일하면서 별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저는 조금 이상한 쪽으로 그래요. 이상한 쪽이요? 네. 부모님을 모른 채 하거나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누군지 알면서도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 해요. 지인이 집에 찾아와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내가 봐도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귀신이 씌었다기보다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솔직히 택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섭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흉기라도 휘두르면 어쩌나 싶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묻지마 폭행 그런 강력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요. 또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만 하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손님 말은 그러니까 빙의가 됐다는 건데, 그럼 무당집 같은 데는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말이 다 달라요. 신내림 받아야 한다는 둥, 구슬해야 한다는 둥. 그럼 그런 걸 해본 적은 있어요? 내가 그딴 걸 왜 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요? 네.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투도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그게 꼭 목이 많이 쉰 할머니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어? 죄송합니다. 진정해요, 좀. 한강으로 가! 네? 한강으로 가라고! 한강!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확실히 그 여자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나도 못 밟았구나 싶어서 일단 차를 돌렸는데, 룸미러로 보니까 여자가 창문 밖에 대고 마구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눈물을 막 흘리는 거 있죠.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나 싶고, 술이 많이 됐나 싶어서 일단은 좀 진정하라고 말을 걸었는데, 내보고 차에만 처박혀 사는 게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또 막 욕을 하더라고요. 참나, 듣는 저도 황당한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이건 뭐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근데 손님, 한강 가서 뭐 하려고요? 이딴 건 죽어버려야 돼. 예? 이딴 건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럼 설마 투신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도 그 말 듣고는 딱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상한 손님들 있으면 우리도 바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기분이 영 꺼림칙해서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내리고 경찰들이 여자를 데려갔는데, 그때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손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딴 건 죽어버려야 한다고. 죽어. 죽어. 손님,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였으니까.